예, 여러분, 여기는 지금 김해 장척산 계곡입니다. 계곡인데, 이 이름 모를 산골, 비포장길을 제가 한 30분 달려서 올라왔는데, 여기 이상한 건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집 같은데, 예, 구경 좀 합시다. 뭐 하던 곳인지 도무지 알수 없는데, 이 깊은 산 중에 마을도 없습니다. 이게 뭐 하는 곳인지 한번 구경 좀 해봐야 되겠네요. 예, 이집 아래쪽에는 지금 계곡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고, 예, 요 위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완전히 폐가인데, 보니까 돌담도 있고, 뭐 어떤 도사분이 사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여기 수도도, 상수도도 지금 나 있고, 근데 완전히 집은 폐허된 상태입니다. 예, 장척산은 이게 골짜기가 깊어가지고 지금 갈수기 비도 안 왔는데 이렇게 계곡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식수로 사용하고 남습니다. 예, 물도 상당히 맑네요. 예, 주위를 보면은 아무 동네도 없고 그냥 산골짜기입니다. 산골짜. 진짜 아무것도 없고 앞에 산이 있고 예. 사람 흔적, 인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 정말 골짜기 제일 끝쪽에 위치한 그런 예 자리에 이런 집이 하나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입구 쪽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돌탑 같은 게 이렇게 쫙 올려져 있습니다. 돌탑. 마이산에 가면 있는 그런 돌탑 같은데, 예, 이런 돌탑이 쭉저집 입구까지 이어져 있네요. 예, 입구 쪽에 보니까 이거, 함봉, 예, 벌 키우는 거죠. 벌 키우는 함봉. 이 통이 지금, 예, 바람에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네요. 쓰러져 있어. 예, 벌 키우던 함봉, 우리나라 토종벌, 예, 키우던 그런 통이, 빈 통이 남아있네요. 여기는 아마 도사분이 사신 것 같습니다. 돌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이 뭐하던 곳인지 조금 절은 아니고 산방 예 그런 것 같은데 안쪽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림은 기둥에 있는 그림은 꼭절 같은 분위기인데 이 콘크리트로 이렇게 지어 놓은 집입니다. 절 기도원 뭐 그런 것일까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문은 다 뜯어가고 빈 상태로 남아 있고, 안쪽을 한번 어이구, 와 안쪽을 보시면은 이 무슨 굿탄은 굿땅인가? 굿땅 같아요, 굿땅. 아, 굿땅 같은데 여기 재단하고 이렇게 불땅인지 굿땅인지 참 애매합니다, 컨셉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예 그런. 곳이네요. 와, 이게 뭐지? 네, 저기 지금 건물 아래쪽에 지금 계곡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는데, 야, 물이 상당히 깨끗하고 맑습니다. 예, 네, 지금 마사토 바닥에 있고 보면은 물이 졸졸졸졸 시냇물이 흘러가네요. 예, 네, 물 진짜 깨끗하죠. 아, 진짜 물 하나는 좋은 동네입니다, 여기. 요 위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예 계곡이 쭉산 위에서 내려오고 요 위에는 아무 예 시설 같은 것도 없고 산자락입니다 산자락. 근데 여기 보시면은 돌탑이 엄청 많아요. 아마 도인께서 사시던 곳인가? 예 돌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10개는 넘을 것 같아요. 10개? 저 밑에 있는 것까지 아마 한 20개, 30개 될것 같은데. 예, 이런 돌탑들이 예, 주위에 쫙 있습니다. 이렇게. 꼭그 마이산 같은데 돌탑을 아주 꼼꼼하게 지어가지고 예, 아직도 쓰러진 게 하나도 없네요. 다 깔끔한데. 돌탑에 뭐 이끼가 많이 낀거 보니까 꽤 오래된 그런 돌탑 같습니다. 여기 무슨 제단 같은 게 있는데, 제단? 제사를 올리는 곳인가요?
뭔 사이비 종교인가? 여기 보시면은 무슨 반월문 해가지고 기증한 사람들 이름이 신도회장. 무슨 종교 같습니다, 종교. 근데 무슨 종교인지 이름이 안 나와 있네.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게 뭐지? 무슨 보살? 불교인가? 화상, 보살. 아, 아마 불교 쪽에 무슨 종교 같습니다, 종파. 근데 뭐, 정확하게 종파 이름은 안 나와 있고, 예, 참, 이상하네요. 예, 저기 제단 위에도 지금 언덕에 예, 돌탑이 한열몇 개가량 예, 쌓아져 있고, 지금은 뭐 잡초가 막 덮여져서 잘안 보이는데, 예, 코끼리도 하나 있는데, 아마 불교하고 연관된 것 같습니다. 코끼리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예, 불교가 인도에서 왔으니까, 예, 코끼리가 좀 불교의 상징이죠. 그 다음에 저 위에 보니까 암자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암자가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오면 좀 무서울 것 같은데. 네, 겨울이라고 이렇게 비닐도 쳐놨는데. 여기 바위에? 이렇게 사람 앉을 수 있게 자리 펴놓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그런 것 같네요. 예, 저기 돌에 보면 시커멓게 지금 바위가 거슬렸는데 여기에 불을 켜놓고 예, 기도를 하는 뭐 그런 장소 같고 아이스박스도 있고 모기향도 있고 신발도 있고 오, 뭐 하는 곳이지? 기도를 조용히 이렇게 이제. 혼자서 기도를 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이 앞에는 완전 바위고, 이렇게 옆에는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지어놨네요. 아마 기도하는 암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여기로 올라오는 입구는 저기 지금 비포장 도로입니다. 계곡 옆으로 난 비포장 도로에서 한 100m만 이렇게 올라오면 되네요. 예, 아주 뭐 접근성은 좋은데, 비포장이니까 차가 막한 30분, 보통 승용차는 못 올라올 정도로 비포장 상태, 저 자갈도 많고, 길이 울퉁불퉁해서 접근은, 일반인 접근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네, 이런 깊은 산골짜기에 이런 종교시설 같은데, 불교 관련해서, 뭐 특정 종파겠죠. 예, 이런 시설이 있을 줄은 저는 상상도 못 했는데, 보니까 약간 폐가가 돼가 좀 어수선하지만은 지금 돌탑도 저기 많이 쌓여있고 암자도 있고 예, 이게 본당 같은데 예, 본당 같은데 콘크리트로 지어져서 아주 튼튼하긴 튼튼합니다. 근데 문짝은 누가 떼갔는지 아마 고물장수들이 알미늄 샷이 되게 비싸니까 떼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김해 장척산에 있는 계곡에 예, 이상한 건물이 있어서 한번 제가 들어와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